3D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을 하자면 매주 토요일마다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요. 오후 1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사상 속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실제 만나본 고객은 항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 간극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What are the problem that you are can raising right now? That you can choose or you can see it. I guess we are more focusing on device problem. Yeah, distributing device. I see. So now just focus. 쓰는 멘토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 농장을 짓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농장에 조금씩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맞을 것 같아요. Regain time is emission methane gas. Methane gas has this climate change, it is added, right? Methane gas has approximately, I think. 고객한테 기대할 것은 뭘 만들어주면 돼요가 아니고요. 고객이 우리가 정의한 문제를 정확히 갖고 있는지, 고객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 결과에 근거해서 우리의 가설을 검증하거나 승인하거나 기각하거나. When you conduct interview, we have a format that I've shared on Chanti. So conduct interview and then share the results. Dilly 지금 또 바로 보내셨어. 릴리가 짱이야. 정말 그저 빛이다. 열심히 하신다. 페이지 좋아요나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한 좋아요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테스트라기보다는 진짜 실제 구매라는 버튼을 눌러야 돼요. 서로 상처 주지 않게 되게 말을 존중하면서 잘했어요. 저희 팀은 항상 회의 끝나고 서로에 대한 칭찬을 항상 해서 팀이랑 멘토가 모두 좋았습니다. 저희 로컬 멘토님은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또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6주가 끝나면서 지금의 감정은 뿌듯함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상당히 복잡한데 하나의 스타트업과 하나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